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여러분들 잠적하다라는 동사 혹은 잠수를 타다라고 요즘 많이 활용을 하죠. 잠수, 다이브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죠, 결국은 잠적을 해버리는 거,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연락이 다 끊겨버리는 그런 얘기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잠수를 타다, 잠적하다라는 동사, 여러분들 다이브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바로 go off the grid라고 얘기를 합니다. grid라는 거는 사각형을 의미를 하는데요. 어떤 사각형을 의미를 하느냐? 그 square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격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죠. 그렇게 사각형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지도에. 그 지도 내에서 사라져버렸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go off the grid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go 대신에 비동사나 혹은 fell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off the grid를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왜 off the grid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좋겠지만 일단 명확한 definition 영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o off the grid라는 거는 격자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져버린, 결국은 disappear이라는 게 결국 핵심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라졌다? Without telling anyone,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Where you're going, 당신이 어디 가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나요? 결국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가는 장소 혹은 있을 장소를 얘기하지 않는 거, 결국은 그게 바로 go off the grid, 결국 잠수를 타다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연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격자에서, 지도에서 사라져버리다, disappear의 의미로 go off the grid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절대는 잠수 타는 걸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I promise 하고 나서 절대 하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I will never do that 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그 do 대신에 여러분들 잠수 타는 걸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수 타다는 go off the grid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바로 I will never go off the grid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저 절대 잠수 타지 않을게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I will never go off the grid 이것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will never go off the grid라고 하면 저 절대 잠수 타지 않습니다. 잠수 저 안 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냥 I don't go off the grid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우리 영미가 잠수를 탔대요. 자,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go off the grid의 시제가 살짝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미 went로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미 went off the grid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문장이 끝나면 되는데 조금 더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별 후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after the breakup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과거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가 아니에요.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Young me went off the grid after the breakup 이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제가 계속 틀림없이라는 여러분들 must have been 혹은 must be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he must have 하고 나서 잠수를 탄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must have 다음엔 뭐가 필요하다? 그쵸, 바로 과거분사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고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어요? 그쵸, 바로 gone으로도 달라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틀림없는 확신을 얘기를 하면서 he must have gone off the grid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잠수 탄 게 틀림없어 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확신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e must have gone off the grid 라고 해서 he must have gone off the grid 라는 표현도 한번 봤고요.
자, 이번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너왜 잠수 탔어? 라는 건데 이걸 문장을 좀 쪼개다 보니까 살짝 어색해졌습니다. 너왜 잠수를 탔니?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Why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Why did you? 동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동사가 잠수를 타답니다. 잠수 타다? 그쵸. 바로 go off the grid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야, 너왜 잠수 탔어? 라는 거를 Why did you go off the grid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거 되게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갈게요. 시작. Why did you go off the grid?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 자, 그럼 이번에는 잠수를 계속 타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얘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쵸, 바로 have 과거분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번엔 비동사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잠수를 계속 타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바로 I have been off the grid 혹은 I have gone off the grid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한동안이라는 기간 얘기를 해서 for a while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I have been 혹은 I've been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ve been off the grid for a while. 이렇게 여러분들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그 지도에서 사라져버리다라는 표현으로 go off the grid, 잠수 타다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는데요. 또 어떠한 상황극을 통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난데, 야, 너 최근에 마이클 본적 있어? 야, 내가 마이클한테 문자 보낸 지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내내 지금 답이 없다, 야. 아니, 내 거에 문자에도 답을 안 하더라고. 야, 걔 잠수 탔나 보다. 아, 정말. 뭐야? 또 그럼 잠수 탄 거야? 야, 걔는 어떻게 한 달마다 잠수를 타냐? 자, 우리 오늘은 잠수를 많이 타는 친구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Have you seen Michael lately? 라고 해서, 야, 요즘 마이클 본적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걔도 내 텍스트 메시지 이제 일주일 내내 안 받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He hasn't replied to my text messages all week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핵심 문장이 좀 나와야 되겠는데요. 그는 이제 잠수를 탄게 틀림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He hasn't replied to mine either. 야, 내 문자도 안 받더라고. 그는 분명히 잠수 탄게 틀림없어.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바로 He must have been off the grid 혹은 gone off the grid라고 그렇게 해서 He must have gone off the grid라고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again 또 그랬어? 야, 그는 매달마다 잠수를 타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He goes off. 여기가 바로 핵심이에요. 지금까지는 go off the grid였지만 그쵸? 사람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ES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He goes off the grid every month라고 그렇게도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쵸? 잠수를 타다라는 건데 결국 disappear 한다는 얘기. 그래서 go off the grid를 활용을 해주시는 거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표현들 시청 소감에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